밍밍 부인이 장로스탄의 부인인 걸 아시나요? 밍밍 부인은 저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간단하게 전리품을 모아오는 것인데요. 버블링의 방울 50개, 슬라임 방울 20개, 돼지의 리본 100개. 지하철과 남던 여기서 방울을 모아주시고 지하철에서는 지형을 이용해서 평타로 버블링을 잡아줍니다. 슬라임을 잡으면서 방울을 모으고 동시에 초록버섯 999마리 퀘스트를 함께 깨주도록 합시다. 999마리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부끄럽게 만들어주는 빨간 포션 50개, 가성비가 쓰레기인 퀘스트입니다. 슬리피우드에 들린 김에 뿔버섯 99마리 퀘스트도 받아줍시다. 개미굴을 뚫으며 지나가야 하는데 이제 저도 곧 개미굴 파티 사냥을 해야 하잖아요. 궁수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레벨 20대의 유저 개미굴 파티 사냥은 마치 대기업 취업과도 같은 곳이지 않을까요? 초고속 성장이 가능한 곳, 꿈의 무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퀘스트 견적을 짜고 있는데 밍밍 부인에게 리본 100개, 장로스탄에게 리본 100개. 이 부분을 리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 묶으려고 하는지. 리본 돼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메이플을 했던 분들이라면 리본 돼지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농도가 무색하게도 리본 돼지가 출현하는 곳은 많지만 많은 수의 리본 돼지가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돼지의 해안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언 호그라는 블록버스터 대재앙급의 몬스터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간다면 아이언 호그 발굽에 그저 짓밟힐 뿐이겠죠. 그나마 할만한 곳이 동쪽 언덕입니다. 여기서 리본 200개를 좀 모아보도록 합시다. 돼지를 잡으면서 드랍하는 동물의 가죽, 그리고 뻣뻣한 깃털, 돼지 머리는 꼬박꼬박 먹어줘야 됩니다. 사냥을 하면서 21업을 해줍니다. 21업은 사실 기념비적인 레벨이죠. 첫 번째 동행을 할 수 있는 커닝파크의 시작 레벨입니다. 랜드에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보고 싶네요. 다 모았습니다. 영상에서는 매우 짧게 지나간 듯 하지만 실제로는 1시간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미치겠네요. 이제 이런 류의 퀘스트가 한 트럭이 남아 있습니다. 완료하고 두 번째 퀘스트를 받아줍니다. 돼지의 머리 20개, 옥토퍼스의 다리 60개. 옥토퍼스 다리는 그냥 사냥하면 나오고 돼지의 머리 20개가 약간 빡센데 리본 200개를 모으면서 머리 11개를 먹었거든요. 이 짓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텔의 특제 소스, 에스텔을 찾아가 봅시다. 에스텔에게 특제 소스를 좀 달라고 했더니 가넷을 가져오랍니다. 아니, 가넷이랑 특제 소스랑 바꾸는 건 진짜 양아치 아닌가요? 얼마나 맛있길래 가넷이랑 바꿀 정도인지. 아무튼 이 가넷을 만들기 위해선 가넷의 원석 10개가 필요합니다. 가넷을 모으기 전에 뿔버섯이나 잡아줍시다. 레벨도 21을 찍고 다 잡으니까 하얀 포션 100개를 주네요. 22가 된 기념으로 발란쉐를 하나 샀습니다. 옛날 메이플에는 무기 이름에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석궁은 인기가 없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름을 좀 날리던 골든크로우나 가사크로우, 네쇠르 등이 있었죠. 근본 중에 근본은 역시 두송검이 아닐까 싶은데 왕푸, 자드, 그류닐, 라투엔더. 지금은 또 지금의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템 이름이 단순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동쪽 바위산 2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엔 스텀프와 다크 스텀프만 나오는데 가넷의 원석을 떨어뜨리는 몬스터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잡을 수 있는 몬스터는 많지 않습니다. 스티지와 다크 스텀프. 하지만 스티지는 날아다니는 아주 멋같은 몬스터이기 때문에 다크 스텀프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랍되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주황 포션, 파란 포션과 같은 물약을 떨구기에 현재 부족한 포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기는 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 3시간가량을 사냥을 하고 얼마나 모았는지 궁금해서 열어봤는데 3개 모았습니다. 이거 조금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광물 아이템 드랍률이 이렇게 그지 같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잡고 또 잡고 이렇게 저렇게 몇차 매차 9차 스텀프들을 잡으니까 가넷의 원석 10개를 전부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원석 모으는 과정을 빠르게 보았겠지만 4일 동안 약 3시간씩 다크 스텀프만 잡아서 재련했습니다. 레벨 22부터 잡아서 24가 될 때까지 잡았는데 여기서 올린 경험치가 7만 700 정도가 됩니다. 다크 스텀프가 18의 경험치를 주는데 약 4000마리를 잡았네요. 미친 퀘스트입니다. 썬더에게 가서 가넷으로 재련하고 에스텔에 가서 특제 소스와 바꿔 먹었습니다. 하지만 돼지의 머리를 9개나 더 모아야 됩니다. 그래도 원석보다는 드랍률이 높죠. 헤네시스에 들린 김에 카밀라의 퀘스트를 깨줍시다. 이 퀘스트 유명하죠? 돼지 도감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유탄의 돼지 농장은 헤네시스 동쪽 숲 좌상단에 위치한 히든맵인데요. 퍼즐처럼 되어 있는 이 맵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건초 위에서 포탈처럼 윗키를 누르면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데 잘못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아주 클래식한 퀘스트이긴 합니다만 이런 퀘스트는 느낌상 좀 더 멀리, 좀 더 가기 어려운 건초에서 포탈을 타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도 있네요. 의도한 건 아닌데 뭐 어쨌든 이렇게 유타에게 가면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돼지도감을 얻었습니다. 보통은 케이크를 주는데 아주 운이 좋네요. 그리고 사실 이 퀘스트가 유명한 이유는 돼지도감인 것도 있지만 여기 빨래줄에 널린 이제 돼지를 좀 잡아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마지막 돼지의 머리를 얻은 후에 퀘스트를 완료하면 리본돼지 머리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